신은 여러분 안에 존재하는 나입니다. 그렇다면 원하고 있지만 자신에게 없는 어떤 것을 외부의 신에게 갖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더 이상 기도라 말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 원하고 있는 존재가 이미 된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인식하는 것을 기도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만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지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신에게 구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가난하다고 인정하면서 신에게 부를 가져다 달라고 기도한다면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인식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 기도가 가져다 줄 것은 가난밖에 없습니다. 성공적인 기도는 애원이어서는 안 되고 자신을 새롭게 주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부유해지기를 원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감각이 가난하다고 전해주는 증거들을 거부한 채 가난하다는 인상들에 완전히 등을 돌려야 하는 거죠. 그리고 부유하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여 보세요. 기적은 항상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의식보다 앞서서 나타나지 않죠. 의식보다 더 실체인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 상태를 먼저 구하게 되면 그 상태가 말하고 있는 것들은 당연히 뒤따라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소망한 것이 이루어졌다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스스로 일어나도록 해보세요. 만약 우리가 선포한다면 그것들은 곧 실현될 것입니다. 소망을 현실로 가져오는데 첫 번째 지켜야 할 법칙은 비밀 유지입니다. 현재의 자아관념을 새롭게 써내고 확장시켜 이 확장된 새로운 자아에 대한 관념이 자연스럽게 나의 일부분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자연스러운 느낌이 얻어졌을 때 의식 안에서 여러분과 하나 된 것은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여기서 말한 태초이죠. 즉 태초는 충동의 시작 그리고 욕망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욕망은 여러분 의식 속에서 헤엄쳐 다니면서 현현될 곳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욕망의 충동은 실체를 지니고 있지 못하죠. 존재의 의식, 즉 나의 의식이 유일한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내가 원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인식할 때만 욕망은 생명을 얻어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즉 욕망을 실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의식에 의해서 고정되거나 의식과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원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면 그것은 의식을 형태 또는 관념에 못지라는 것이고 그렇게 새로운 관념에 생명을 불어넣어 지금까지는 죽은 채 있거나 이루어지지 않았던 욕망이 무덤 속에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땅 위에서 뜻을 같이하여 구한다면 그것은 땅 위에 세워질 것이더라. 여기서 뜻을 같이한다는 것은 실제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바로 의식과 이루고자 하는 것 사이에 이루어진 동의이죠. 여러분은 지금 존재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고 입을 통해서 말하지는 않더라도 스스로에게 나는 존재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얻고 싶은 것이 건강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세상 안에서 건강이 증거가 주어지기도 전에 자신이 건강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갖고 있는 믿음과 두려움 그리고 한계는 현재 의식이 있는 곳에 여러분을 그대로 묶어놓는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자아, 즉 여러분 자신에 대해 심어놓은 관념을 뒤에 남기고 떠나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당면한 문제와 한계로부터 의식을 걷어들이고 단지 존재 안에서 머물면 되는 것입니다.
입을 통해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 스스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존재한다. 이 존재에 아직까지 어떤 관념을 주지 않습니다. 단지 스스로를 존재하라고 선언하고 얼굴도 없고 형체도 없는 존재에만 머문 느낌 속에 푹 빠질 때까지 이 선언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식이 확장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여러분 자신의 형태도 없는 깊은 상태 안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느껴서 새로운 관념에 생명을 불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깊은 상태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도 이 형체 없는 의식 안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신에 대한 관념들을 떠나보내고 새롭게 태어난 본성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현재의 한계만을 외부로 드러낼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 드러난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의식을 바꾸는 것밖에 없습니다. 의식은 여러분의 주변 모든 것에 끊임없이 형체를 부여하고 있는 실체입니다. 누군가의 세상, 그 세상의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모두 의식이 바깥으로 그려져 나온 거죠.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울을 깨버린다고 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주변의 환경들을 부순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분의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펼쳐진 모든 것은 여러분의 의식이 비추는 것에 따라 나타납니다. 의식이 어떤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한 세상도 그 모습 그대로일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했다면 자신을 새롭게 보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낮게 평가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거인들이 살고 있죠. 실업과 전쟁의 위협,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들, 이런 모든 것이 여러분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여러분을 메뚜기처럼 느끼게 하는 거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먼저 자신의 눈으로 스스로를 메뚜기로 보았기 때문에 그 거인들의 눈에도 메뚜기로 보였던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여러분이 스스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이의 눈에도 똑같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새롭게 평가하고 스스로를 모든 권능이 중심인 거인으로 느낀다면 작은 존재들이 여러분을 거인으로 보게 될 것이고 작은 존재들은 메뚜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지금 이 모습을 한 이유는 우리가 현재 지니고 있는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합니다.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인간의 머리로선 너무 간단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보다는 컴컴한 어둠 속에서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자신이 만들어낸 신을 숭배해왔기 때문에 이 진리를 처음 접하게 되면 이것을 신성에 대한 모독으로 느끼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진리는 자신과 분리되어 있는 신에 대한 믿음에 대해선 종말을 선언하게끔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만들어낸 현재의 관념과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현재 인식하고 있는 관념보다 여러분은 더 위대한 존재입니다. 자신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기본이 되는 다음의 진리를 마음속에 세워놓아야 합니다. 내가 곧 신이다. 즉, 존재가 지니고 있는 의식인 인간의 의식은 신입니다. 이 진리가 자신 안에 단단히 세워지기 전에는 자꾸 예전의 믿음이 만들어낸 한계라는 감옥 속에 갇힌 노예의 상태로 되돌아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란 우리가 신으로 부르는 존재인 개체성을 초월한 의식이 걸치고 있는 옷일 뿐입니다. 이 옷들은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한계를 초월하기 위해서, 즉
인간인 아무개가 보기에 불가능했던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지니고 있는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념인 한계에서 의식을 제거하고 원하는 것과 하나 된 느낌 속에 자신을 녹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욕망 혹은 새로이 갖춘 의식이 그 모습을 어떻게 세상에 드러내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이렇게 새롭게 얻어진 의식은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의식이 어떤 방법으로 모습을 드러낼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구도 그 길을 알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은 원하는 상태와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하고 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만약 아직까지는 여러분의 감각기관을 통해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미 받았다고 기쁨을 느껴 감사함을 가질 수 있다면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 것과 의식 속에서 확실하게 하나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받는 중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지도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쓰는 것처럼 마법의 공식 같은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원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은 원하는 것을 이미 받았다는 것에 대해 진정으로 기쁨과 행복함을 느끼는 곳까지 의식 안에서 솟아올라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자연스럽게 기쁨과 감사함을 느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식 안에서 솟아오르기 전에는 하나의 욕망에 지나지 않았던 선물을 여러분은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욕망의 형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식 안에서 솟아오르는 것은 둘이 하나됨을 약속하는 영적인 결혼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닮은 아이는 이 땅 위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옳다고 말한다면 혹은 틀린다고 말한다면 그것을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문제는 여러분에게 달렸죠. 정말 그것을 원하십니까? 그것을 정말 바라시나요? 그거면 됐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의 이름 안에서 구한다면 삶은 그것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소리를 내서 부르는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히 무언가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헛된 기도만을 계속할 뿐입니다. 이름은 본질을 뜻합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에 대한 본질 안에서 구하게 된다면 결과는 항상 따라올 것입니다. 이름 안에서 구한다는 것은 의식 안에서 솟아올라 원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 즉, 원하는 것이 본질까지 의식 안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바깥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따라서 그대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가 기도할 때 이미 받았다. 믿어라. 그러면 그것들을 받게 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이미 받았다 에서 나타난 것처럼 자신이 1인칭 시점이어야 하고 현재 이미 받았다는 것을 믿는 명령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받기도 전에 원하는 것이 본질과 하나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그 원하던 모습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마음에 현재 잡고 있는 것들을 모두 놓아주는 것이 필수적이죠. 우리의 의식은 신이기에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적의를 지니고 있다면 여러분 세상 안에서 그렇게 제약한 것을 잡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비난하는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면
여러분은 자유롭게 되고 기도하기 적합한 상태까지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내면의 신 안에서는 그 누구에 대한 비난도 그 어떤 종류의 비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명상을 하기 전에 해야 할 가장 좋은 훈련은 세상 모든 사람을 그 비난의 대상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법칙에는 절대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괜히 다른 이들이 그들이 응당 받아야 될 결과를 받는지 안 받는지를 살피는 데에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오차도 없이 먼저 자기 자신에게 준 것을 돌려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에 대해 주장하는 것이 확신에 이르게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비밀 속에서 속삭여진 것은 세상 안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즉, 비밀스러운 여러분 자신에 대한 확신,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주장은 믿음이 옷을 입을 때 세상 안에서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내적인 확신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무한한 영역에서의 외침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말, 즉 어떤 확신도 여러분을 찾아내는 것을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둘러싼 문제들이 여러분의 눈에는 정말 현실처럼 느껴지겠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단지 그것에서 의식을 제거하는 것뿐입니다. 문제에 무심하게 되어서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 있는 것 같이 느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만약 여러분이 속박되어 있다면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자유에 대한 열망은 자연스럽게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철창으로 둘러싸인 사방의 벽을 돌아보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속박되어 있는 것에서 의식을 제거하고 스스로 자유롭다 느끼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 느낌이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계속 하는 것이죠. 자유롭다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때 여러분을 가둬놓고 있던 철창의 문은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있는 어떤 문제라도 이것과 같은 방법을 적용해 보세요. 아주 큰 빚을 진 사람이라도 이 법칙을 사용해서 눈 깜짝할 사이에 산더미 같은 빚을 모두 청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의사가 불치병으로 진단하고 치료를 포기한 사람이 단지 자신을 감싸고 있는 병에 의식을 거두고는 감각이 건강과는 반대의 증거를 내보이고 있는데도 자신이 건강하다고 느끼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안 가서 이 불치병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질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속박되어 있고 병에 걸려 있고 혹은 가난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이렇게 자신을 스스로 제약한 것들이 외부 세계에 계속해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찾아 헤매고 있는 존재가 이미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을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 증거들은 세상 안에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을 구원할 것입니다. 만약 지금 배고프다면 여러분을 구해줄 것은 음식이 될 것입니다. 지금 가난하다면 돈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속박되어 있다면 자유가 구세주입니다. 지금 아프다면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분이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 구세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내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 안에서 그렇게 주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식은 선언한 것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던 존재가 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의식 안에서 그것을 찾아보세요. 그것이 되었다는 느낌 속에 푹 빠졌을 때
찾고자 했던 것은 여러분의 세상 안에서 실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 자신의 의식이 닿았을 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치유가 되었다고 느끼면서 여러분 안에 존재하는 치유된 자아 안에 닿았을 때 바로 그 자아에서 힘은 빠져나올 것이고 치유된 모습으로 여러분 세상 안에서 모습을 굳혀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식, 즉 여러분 존재가 지니고 있는 의식을 신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전까지는 신에게 부여했던 속성들을 자신이 것이라고 주장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장한 것들은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나는 존재의 의식입니다. 나는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들이 시작되고 끝을 맞이하는 모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있기도 전에 나는 존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에도 나는 존재할 것입니다. 여기서 존재하는 나는 바로 우리의 의식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것을 의식 안에서 먼저 세워놓지 못한다면 헛된 수고만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 시작과 끝이 의식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 결정되죠. 그래서 진실로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신을 믿고 또한 자신도 믿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내려놓을 힘도 그리고 다시 그것을 일으켜 세울 힘도 나에게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일도 우연히 생긴 것이란 없습니다. 아주 정확하고 변하지 않는 법칙의 인도를 받아 이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타인을 비난하며 살고 있죠. 이런 행동은 비난의 원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진리를 발견하기 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의식은 파괴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존재하는 의식은 그 어떤 것도 파괴하지 않고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 지니고 있는 모습과 관념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가 어느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자기 스스로를 부유하다고 주장하기 전까지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기적은 의식에 뒤따라올 뿐 그것보다 먼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난이 드러내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불평하고 있다면 어리석은 방향으로 인생의 게임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삶에 있어 비난할 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곧 드러나게 마련이죠. 여러분 자신을 부자라고 말하든 아니면 가난하다고 말하든 강하다고 말하든 약하다고 말하든 삶이란 것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모습으로 주장한 것에 대해 삶은 그것을 항상 되돌려줄 것입니다. 옳고 그르냐에 대한 척도는 오직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삶 자체에는 옳고 그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받을 자격이 되는지 아니면 받을 자격이 없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고 주장하면 여러분 안에서 그 욕망은 형체를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가 굶주렸다면 어떤 생각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음식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속박되어 있는 사람이 자유에 대한 욕망을 갖는 것은 당연하죠. 여러분의 욕망은 그것 안에 스스로를 펼쳐낼 계획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 어떤 판단도 내리지 말고 의식 안에서 여러분의 욕망이 있는 곳까지 고양시켜 지금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여 여러분과 욕망을 하나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확신이 들어찰 때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주장에 믿음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장하고 있는 것, 그 안에 존재하는 확신은 크나큰 선물을 줄 것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 여러분이 주장한 것은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즉, 우리가 바라던 것들이 현실이 되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믿음이 없다면 어떤 것도 현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세상이라는 뼈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에 대한 실체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걱정하거나 신경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밤이 지나면 낮이 오는 것처럼 결과도 당연히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욕망을 신의 말씀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의 모든 말씀과 욕망을 하나의 약속으로 바라봐 보세요. 우리의 욕망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들에게 한계를 놓기 때문입니다. 욕망의 어떤 한계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그것들을 받았다는 기쁨이 일어나는 상태에서 감사함을 느끼시길 바랄게요. 그런 후에 평온함 속에서 여러분의 일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욕망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풍성함을 예고하는 씨앗을 준비된 토양에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을 그것이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의식 안에 심어 놓을 때 여러분은 해야 할 일을 다 마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욕망이 어떻게 자라서 모습을 드러낼 것인지에 대해 걱정하고 근심한다면 이성이라는 것 안에 풍요를 가져오는 씨앗을 꽉 쥐고 믿음이 토양 안에 뿌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제약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사물, 그 배후에 존재하고 있는 법칙인 의식만이 유일한 실체라는 진리를 잊은 채 계속 존재의 외형만을 쫓아 판단을 하면서 그것들을 실체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실체로 보는 것은 신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감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방의 벽을 실제처럼 보고 있다면 그 안에 솟아오르는 자유에 대한 충동 혹은 신의 약속을 자연스럽게 거부하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욕망이 신의 선물이라는 말을 한다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질문합니다. 만약 누군가의 마음 속에 다른 일을 죽이고 싶다 한다면 그런 욕망을 어떻게 선하다고 말할 수 있고 신이 주신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요. 하지만 그 누구도 다른 일을 죽이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진짜 원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서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욕망, 바로 그 안에 자유롭게 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서, 그리고 욕망이라는 것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스스로를 펼쳐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 욕망에 제약을 주어서는 유일하게 자신이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그 사람을 죽이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욕망이 스스로를 펼쳐내는 길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부족으로 말미암아 신이 준 선물을 왜곡해 버리는 것입니다. 삶이란 그 누구에게도 차별하지 않고 어떤 것도 파괴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것에 계속 생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것들은 사람의 의식 안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에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의식만이 유일한 실체이고 모습이 드러난 것은 단지 의식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왕국은 여러분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천국과 같은 상태는 의식 안에서만 존재할 뿐입니다.
하늘나라의 뜻은 지상에서 항상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날 살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 안에 만들어 놓은 여러분의 하늘나라입니다. 바로 지금 이 땅 위에서 여러분의 하늘나라는 스스로를 펼쳐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왕국은 진실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늘나라를 짓고 새로운 의식 상태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여러분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모든 관념, 즉 깊은 내면의 모든 확신은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즉 신을 속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한계로부터 완벽하게 등을 돌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존재이다, 나는 존재이다 라고 계속 선언함으로써 단지 존재에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단지 존재라는 것을 계속 선언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에 어떤 제약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만의 존재만을 느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의 수면 위에 여러분을 묶고 있던 닷줄을 풀고는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때 확장된 느낌이 동반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확장되어 있는 것처럼 자신을 느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받아들여 보세요. 이전에 가졌던 인식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한계로부터 의식을 돌렸을 때 그것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의식 안에서만 생명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깊고 확장된 의식 안에서 여러분은 이전까지 절대 생각해 본 적 없던 힘을 자신이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식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만약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 것이 있고 세상 안에서 생명을 주고 싶은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의 존재인 부활하는 힘과 원하던 것을 하나로 만들어야 합니다. 나는 풍요롭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강하다 등과 같은 것을 느끼면서 소망하는 것들이 본질과 이미 하나 되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해 보세요. 이런 느낌이 여러분 안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는다면 형체 없는 존재가 자신이 존재로 느꼈던 것들은 형체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가진 거라고는 오히려 빛과 문제밖에 없다고 말하는 감각의 문을 닫으시길 바랍니다. 감각이 전해주는 증거를 닫고 완전히 여러분의 의식을 돌렸을 때 바라던 것을 이미 받았다는 기쁨을 느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부에서 이 사실을 받아들여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진다면 그때 여러분 역시 삶이 빈 공간들은 넘치는 풍요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인식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이 인식했던 모든 상태는 여러분의 세상 속에 펼쳐져 왔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진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시작은 아주 적더라도 그것에서 시작하여 기쁨을 느껴보세요. 그러면 풍성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란 것은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는 모든 것을 크게 확대하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인간에 불과하다는 한계의 그물에 걸려서는 진정 영광된 존재라는 것을 잊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보이지 않는 것들에게 모습을 드러내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반드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 존재의 의식을 따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